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 관련 심의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. 한진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겁니다. 이 같은 결정을 한 국민연금의 회의 자료를 SBS CNBC가 입수했는데요. 구체적인 배당 금액을 못 박아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 과정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어제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 자료입니다. 배당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인 남양유업에 대해 세 가지 주주 제한 행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. 1안은 남양유업이 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. 2안은 현재 주당 1,000원에 불과한 낮은 배당액을 보통 주식 한 주당 15,341원을 요구하는 방안. 그리고 3안은 위원회도 설치하고 배당금도 명시해서 요구하는, 즉 1안과 2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입니다. 위원회는 이 가운데 1안을 최종 방안으로 선택하고 보다 강력한 2안과 3안은 폐기했습니다. 배당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느냐,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.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금이 논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. 이번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 남양유업은 아직 제안서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이 1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51억, 배당할 여력이 많지 않았던 거고요. 그 제안 내용을 2019년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주주들의 의견을 묻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. 어제 회의에서는 배당 관련 국민연금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는데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등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배당정책 개선 경과도 보고됐습니다. 특히 배당정책 개선 대상 기업에 롯데케미칼과 롯데하이마트, 동국제약, 그리고 네이버 등 네 곳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. SBS CNBC 이한나입니다.